좋은 짐 치고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어제 우리는 이정현 대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새누리당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이정현 대표와 함께 반의회주의 독재자 정세균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부대표들께서 정세균 의장 면담을 위해서 아침 7시 반경에 공관에 갔습니다만 그 온다는 소식을 접했는지 아침 7시경 도망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라는 지위를 가진 분이 무엇이 겁나서 도대체 아침 새벽에 공관에서 나갔는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철저히 사전에 계획해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은 아주 부당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나 홀로 민주당으로. 민주당이란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새정치 국민의힘, 국민의당, 새정치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에서 이미 멀어진 당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정치 역정에서 인생에서 과연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태정치의 상징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서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들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회의장도 민주주의를 말살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세균 의원이 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세균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